반갑습니다. 이다입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아브레슈드 1관문 설명 영상이에요. 일단은 이 친구는 크게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 구간에서도 마지막에 개나 힐카서스는 크게 두 개의 전멸기 패턴을 가지고 있는 다른 관문에 비해 비교적 쉬운 던전입니다. 공략 영상은 노마를 베이스로 한 하드 패턴은 추가로,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관문을 시작하게 되면 악몽의 그늘이라는 곳에 와요. 일단은 보시는 화면에서 파티원들이 보통 자리를 정합니다. 공팟 기준 1번 파티는 곱하기 3, 2번 파티는 곱하기 3 플러스 1. 이 자리는 영상 말미에 나올 85줄과 45줄 전멸기 패턴의 파회를 위한 자리로서 이따가 영상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파티는 11시 방향, 2번 파티는 1시 방향으로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 정비소가 나오게 돼요. 자, 들어오자마자 그늘진 슬픔의 방이라고 문구가 떴어요. 화면에 미니맵 상단에도 그늘진 슬픔의 방이라고 떴습니다. 이 방은 슬픔, 절망, 침식, 분노방 네 가지가 있는데, 1번 파티는 랜덤한 두 명이 슬픔 그리고 절망으로 가지고, 2번 파티는 랜덤한 두 명이 침식과 분노방으로 가집니다. 이 방마다 석상과 숙연이 한 마리씩 나오는데, 방마다 그 친구들을 파괴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일단 슬픔방 기준으로 한번 보죠. 슬픔방 경우에는 석상이 주기적으로 손을 돌면서 구슬을 소환을 해요. 가까운 유저를 따라갑니다. 저렇게 그 구슬에 닿으면 전범이 피격 데미지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웠던 유저는 구슬 달고 돌아주고, 그리고 동시에 숙연은 파괴, V 파괴를 함으로써 보호막을 벗겨낸 후 잡아야 됩니다. 절망방, 침식방, 분노방은 이어지는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석상 투견방이 네 군데가 다 끝나게 되면 이렇게 게이나와 헬카서스 각 파티별 각각 한 마리씩 조우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V 파괴를 시행할 하면은 데미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실리안을 씀으로써 위쪽 그리고 아래쪽 보스를 V 파괴를 동시에 시켜줍니다. 실리안은 범위가 일직선으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6시에서 쓰면 거진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 쪽에 있는 거는 게헤나, 망치와 창을 들고 있는 친구는 게헤나고, 위쪽에 있는 안 보이는 친구는 헬카서스라는 활을 들고 있는 친구예요. 지금 이 친구들이 일반 패턴은 이 다음 게헤나 헬카서스의 패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미리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이 두 친구는 약 5초 안에 동시킬 되지 않으면 한 마리가 부활을 해요. 근데 요즘 공팟 기준은 한 마리가 죽게 되면은 살아있는 한 마리한테 사기저하라는 버프가 들어옵니다. 받는 데미지가 증가하는 버프예요. 그래서 무지성으로 죽이다 보면 결국에는 서로 맞아서 동시에 킬이 되기 때문에 콜을 안 하고 잡는 추세예요. 자,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합치한 개나 헬카서스와 조우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좀 위험한 게 짤딜이 많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보고 좀 피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패턴만 좀 한번 짚으면서 갈게요. 망치 한번 찍고 돌려치기 중거리 데미지 공격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늘 향해 화살까지 쏩니다. 지금 바닥에 장판 보이시죠? 두 번째, 쇼타임 패턴 이후 돌려치기. 빙글빙글 돌리는 패턴은 지금 보시다시피 화살 든 애, 그러니까 빼기 머리라고 가정했으면 그 오른쪽이 안전구역이에요. 지금 제 캐릭터가 서 있는 이 위치가 안전구역입니다. 자, 웅크렸죠? 반격 모션입니다. 실패하면은 근거리 넉백이에요. 꽤나 아프니까 조심해야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근거리를 한번 휘적이고, 이때 보스의 머리 쪽은 녹백, 화살을 들고 있는 헬카서스 쪽은 활을 쏴요. 이 보스 앞쪽에 녹백 맞는 거 이거 상당히 유의해야 돼요. 이거 정말 많이 죽거든요. 자, 피통이 85줄이 되면은 중앙으로 이동해서 무력화를 시전을 합니다. 하드인 경우에만 무력이 나옵니다. 노말은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 전멸기 패턴이고, 이 패턴은 장판 밟기 패턴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1파티는 곱하기 3, 2파티는 곱하기 3 플러스 1이라고 자리를 정했어요. 그 자리로 가서 나오는 노란 장판을 밟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를 밟게 되면 그 주변에 하나가 더 뜹니다. 그게 거의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무력을 시키고 자리에 가면은, 저는 지금 1번 파티 1이기 때문에 곱하기 3, 3시로 왔죠. 그래서 생기는 장판을 제가 먼저 밟습니다. 밟아주면은 빛의 가오를 받아서 생존을 할 수 있어요. 제 밑에 있는 사람은 제 밑에 떴기 때문에 저걸 밟아줍니다. 자, 피가 45줄 미만이 됐다면 동서남북 방향에 쫄이 나옵니다. 저 쫄들은 더 작은 쫄을 소환을 하고, 그 쫄들은 우리가 수행해야 될 카운터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 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카운터의 아주 숙련된 파티는 이제 여기서 아제나를 써서 그냥 한 번에 맵에 있는 몬스터를 다 지워버려요. 근데 카운터에 숙달되지 않은 파티는 미리 정해진 사람이 각각 동서남북에 뜨는 쪼를 잡고 가운데로 모여서 바운트를 쓴다. 왜냐? 원래 카운터를 두 번 이상 실패하면 전멸인데 바운트를 쓰게 되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겨요. 지금 보시는 파티는 바운트를 쓰는 파티예요. 보통 1파티 왼쪽, 2파티 오른쪽, 1왼, 2오 번호 순으로 카운터를 치는 게 일반적이에요. 대신 첫 번째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5시에서 고정적으로 스타트되기 때문에 카운터에 미숙한 분을 보내기도 합니다. 카운터를 치는 타이밍은 몸이 파래졌을 때가 아니라 망치가 끝까지 올라갔을 때예요. 이것 때문에 카운터 미스가 정말 많이 나는데 이 판도 카운터 미스가 나는 판이에요. 보세요. 파래졌죠? 이때 벅샷을 땡기니까 안 맞는 겁니다. 파래질 때가 아니고 파래지기 직전, 즉 망치를 끝까지 들었을 때 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카운터를 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반동 디버프가 들어오는데 반동이 디버프가 들어오는 순간 저한테 하늘에서 번개가 수차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카운터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카운터를 쳤다면 바로 빠져주셔야 되고 반동 디버프가 걸린 사람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스킬에 봉인당합니다. 노말은 반동 디버프가 없어요. 오히려 카운터를 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버프를 얻습니다. 하드인 경우에는 이렇게 맵에 보시다시피 헬카서스의 환영이 나와요. 이 화살 모양의 투사체를 쏘는데 저 투사체가 보스에 닿게 되면 데미지를 줘요. 상당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운터를 친 사람은 빠지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캐릭터로 막아줘야 돼요. 이렇게 막아주면서 중앙에서 카운터가 되기까지 기다려주면 돼요. 그래서 카운터를 이렇게 6번 성공을 하게 되면 반동 디버프가 해제가 되면서 제 스킬 봉인이 풀렸죠? 지금부터 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주 죽는 게 뭐냐면은 보스의 패턴도 패턴인데 이 바닥이 장판형 공격이 정말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거의 피가 사르르 녹아서 죽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드나 홀리들은 파티원의 체력에 신경을 써서 케어를 해줘야 되고 괜히 본인은 숙달이라고 물약을 아끼지 마시고 물약은 넉넉히 챙겨가서 안 먹는 것도 고수의 길 중에 하나입니다. 충분한 물약을 챙겨가시길 바래요.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85줄의 빛의 가오 장판 밝기 그리고 45줄의 6연속 카운터 노말의 경우에는 그냥 치면 되는데 하드인 경우에는 반동 버프가 생기고 외곽에 쫄이 나온다 그 정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관문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일관문은 장판 짤딜 조심해라 카운터 치는 타이밍 잘 봐라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추가적인 설명이나 의문이 있는 패턴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